안녕하십니까, 이리티입니다. 오늘은 연못 옆에 꽃을 심어 보려고 하는데요, 연못의 옆에 있으면 엄청 이쁜 꽃들이 있어요. 철쭉, 꽃잔디, 메리골드, 펜지, 요런 네 종류 꽃들이 굉장히 이쁜데, 오늘 이 종류의 꽃들을 심어서 우리 연못을 화려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리 꽃을 다 심었습니다. 정말 예쁜 꽃들이 참 많은데요. 일단
벌에 습격당했습니다. 여기 너무 아파요. 여기 쏘였어요. 봉침 맞았다, 봉침. 너무 아픈데 구경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우리 텃밭인데요. 토마토랑 상추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꽃잔디를 심어놨어요. 이 돌담 라인으로. 짜잔. 꽃잔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듬성듬성 심어야 돼요. 옆으로 정말 잘 번지고 극한의 환경에서도 정말 잘 사는 식물이기 때문이에요. 자자, 와, 요 라인으로 이제 쫙 퍼질 겁니다. 꽃들이. 아, 너무 예쁘다. 그리고 여기 우리 꽃들은 이쪽 벽면으로 제가 쫙 몰아놨어요. 이렇게. 이 꽃은 되게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. 여러분들이 도시에서 화분 같은데 심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꽃으로 좀 많이 심어지는 꽃이에요. 그래서 물을 굉장히 잘 줘야 돼요. 안 그러면 엄청 빨리 시듭니다. 그리고 여기 주황색하고 노란색 이렇게 심었습니다. 어우, 예쁘다. 이 꽃은 오와 여를 정말 잘 맞춰서 심어야 돼요. 나중에 씨앗도 받아서 우리가 그 씨앗도 뿌려야 되거든요, 내년에. 그래서 잘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꽃잔디를 돌 사이사이에 제가 심어놨습니다. 이야, 이쁘다. 돌 사이에 있어도 정말 이쁘네요. 여기도. 우후, 옹기종기 보여 이때. 이쁘다. 황토를 제가 해놨어요. 황토가 물을 잘 먹거든요. 그리고 여기 철쭉 제가 심어놨죠. 흰색으로 준비했습니다. 흰색. 제가 개인적으로 이 흰색 꽃을 굉장히 좋아해요. 와, 내년에는 더 활짝 필 겁니다. 지금 아기야. 벌써 벌레들이 꽃 사이로 들어갔네요. 우와. 그리고 뭐 하는 길에 우리 물고기 친구들도 보여드릴게요. 버들치 친구들 여기 모여있네요. 그리고 잉어킹. 나중에 잉어킹이 갸라도스로 진화해야 됩니다. 오, 움직인다 움직인다. 야, 크다. 언제 봐도 크구나 너는. 오, 1위. 여기까지 1위 TV였고요.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앞으로 우리 연못 발전해 나가는 모습 계속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1위 TV였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.